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는요, 잇몸병 예방할 수 있는 치아 관리법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리법 바로 알아볼게요. 양치질 하기 전 이것으로 치간을 닦아라. 뭘까요, 이것? 치실? 닝동댕 치실과 치간 칫솔로 치간을 잘 닦아라. 근데 저는 전후도 궁금했어요. 양치질 전에 치실하는지, 양치질 후에 치실하는지. 근데 전이 더 좋은가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구나. 저희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아주 오래된 미스테리가 있는 것처럼 칫솔이 먼저냐, 치간 칫솔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저희가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얼마 전에 학술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정답은 치간 칫솔과 칫솔이 먼저고 그다음에 칫솔이 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칫솔질을 하는 이유는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 찌꺼기와 치태를 제거하고 치약에 있는 불소를 치아에다가 도포해주는 게 사실 가장 큰 목적인데 치아랑 치아 사이에 음식이 껴있게 되면은 이 불소가 골고루 도포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간 칫솔과 치실로 먼저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 찌꺼기와 치태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칫솔로 이제 거대한 찌꺼기라든지 치태를 마저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 불소를 치아에다 이렇게 도포를 해주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저는 완전 반대로 해서 양치하다가 안 되면 치간 칫솔 쓰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치간 칫솔 쓰면 잘 빠져나오는데 또 어떨 때는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피나는 게 정상인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것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치실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치간 칫솔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치아 사이를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오해하시는 게 그 부분에 음식물을 빼거나 그리고 넣다 뺐다 하면 다 끝나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아의 옆면을 닦는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옆면이요. 여기서 좀 사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네. 치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뽑아서 쓰는 치실도 있지만 요즘에는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봤어요, 저도.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은 한 번에 툭 집어넣으면 오히려 밑에 잇몸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톱질을 하듯이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슬금슬금. 네. 그다음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넣었다가 그냥 바로 빼면 사실은 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치아의 옆면을 닦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뒤치아는 살짝 밀어서 앞뒤 위아래로 이렇게 옆면을 닦아주시고 보통 한두 번 하고 그냥 빼버리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치아도 옆면을 이렇게 닦아주신 다음에 빼내주시면 됩니다. 아, 옆에를. 네. 그런데 치실은 건강한 사람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네.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치아 사이에 공간이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요. 네. 아마 이제 이것들 구매하러 가시면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에게 맞는 사이즈를 구매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사이즈를 이용한 다음에 이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넣었다가 뺐다가만 하시면 네. 큰 의미가 없고요. 넣어서 옆면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치아는 둥글기 때문에 위아래로 좌우 앞뒤로 넣었다 뺐다만 하는 게 아니라 둥근 면까지 다 닦아줄 수 있도록 긴 면은 위아래로 혹은 옆면까지 다 닦아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안쪽에 혀가 있는 부분이나 입천장 쪽은 더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반대로도. 바깥쪽에 넣어서 한두 번 움직여주시고 안쪽에 넣어서도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그냥 넣었다가 빼는 게 아니라 치아를 감싼 상태에서 옆면을 닦아줘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써야 되니까.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권영찬 씨가 틀린 거예요. 그래요? 333이 아니라 444.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칫솔을 45도로 기울여서 하루에 4번. 4번이요? 4분씩 양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봐요, 박 교수님. 네. 이게 뭐 사실 숫자는 외우기 편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한 학술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333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뭐 식후 30분 뒤에 약 먹어라 뭐 이런 미신처럼 그냥 누구나 쓰던 표현인데요. 네. 요게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횟수랑 시간에 대한 내용은 있었는데 요령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444가 등장을 했습니다. 칫솔을 45도 정도로 기울인 다음에 잇몸 안으로 살짝 밀어 넣어서 칫솔질을 해야 되고요. 아침, 점심, 저녁 외에
자기 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하루 네 번 칫솔질을 해주시고 칫솔질도 한 번 할 때 4분씩 하라는 건데요. 요 4분이 나온 게 조금 재밌는 게 기존에 3분씩 닦으세요라고 하고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네. 실제 많은 분들의 칫솔질 시간이 30초에서 40초밖에 안 된대요. 너무 안 닦인다. 나는 한 3분 닦았다라고 해서 시간 딱 재보면 30초인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조금만 더 늘리자. 그래서 4분 정도 닦으세요라고 하면 한 1분 정도 닦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4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로 4분을 닦으란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꼼꼼히 오래 닦으세요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 초등학교 때 333으로 기억해서 그게 계속됐는데 45도 기울여서 하루 4번 사... 그러니까 저 5라고 자랑했는데 사실은 30초씩 다섯 번 닦았거든요. 이거 아니라 444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3분 닦으랬더니 40초 닦는다는데 왜 이렇게 뜨끔한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 넣고 앞으로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오래오래 닦아야겠다 이런 그럼요. 생각이 들고요. 치아 관리법 다음도 한번 알아볼게요. 윗니는 이렇게, 아랫니는 이렇게 칫솔질하라. 윗니는 싹싹, 아랫니는 쓱쓱. 방법이 서로 다르대요. 윗니, 아랫니 한번 볼게요. 윗니는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로. 위로. 오, 그게 방향이 있구나.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아마 다 유치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네, 윗니는 아래쪽으로 닦아내리고 아랫니는 위로 닦아 올리셔야 잇몸 안에 껴있는 음식 찌꺼기랑 치태들이 올바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앞뒤로 문질러서 거품도 많이 내고 상쾌한 기분은 물론 드시겠지만 네. 칫솔질의 효율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의 치아는 아래쪽으로 아래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닦아주시는 것이 올바른 칫솔질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3살 때부터 칫솔을 잡았으니까 올해로 한 37년째 칫솔을 잡고 있는데 다리네요, 다리.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뜨끔하고 반성하게 되거든요. 교수님, 제대로 된 방법 오늘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큰 모형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의 칫솔로 닦으시면 안 되고요. 실제 칫솔은 훨씬 더 작은 칫솔을 이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치아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444 원칙을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치아에 90도 각도로 댄 다음에 칫솔질을 많이 하시는데 45도입니다. 즉, 살짝 기울여주세요. 이렇게 기울여주셔서 칫솔이 잇몸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볍게 진동을 주십니다. 마사지를? 앞뒤로 막 닦으시는 게 아니라 가볍게 진동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튕겨주세요. 이렇게 두세 번 정도 튕겨주시면 쉽지 않네. 네. 이게 어렵습니다만 의외로 몇 번 해보시면 습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치아 하나 정도로 이동해서 똑같이 살짝 진동해주시고 튕겨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치아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혀 쪽을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씹는 면을 닦아주시면 되고요. 요게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의 치아를 똑같이 45도 기울여서 바깥쪽 닦아주시고 안쪽 닦아주시고 씹는 면 하시면은 1분 30초 해서 약 3분 정도 안에 올바른 칫솔질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잇몸병 예방하는 치아 관리법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만 잘 닦는 게 능사는 아니래요. 그 다음에는요. 이만 닦지 말고 여기도 꼭 닦아라. 혓바닥 입천장 놓고 입천장? 입천장도 닦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예.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잇몸병 같은 경우는 치아 주변에 쌓이는 세균들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입안에 세균이 쌓이는 곳에 제일 많이 쌓이는 곳은 혀 등입니다. 그래서 그 혀에 쌓이는 세균 자체가 구취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상 양치질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여러 번 칫솔로 제거를 해주시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구취도 훨씬 더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워낙에 구역질이 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시중에 혀 클리너라고 되어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두 번 이렇게 마무리로 사용해 주시면 훨씬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 밖에도 잘못 알고 있는 양치법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양치 습관들 알아볼까요? 첫 번째, 양치질할 때 치약을 듬뿍 짠다. 종종 치약을 많이 짜야 이가 더 잘 닦인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요. 치약은 양치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윤활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칫솔 면적의 3분의 1 정도만 묻혀가지고 양치질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양치질 전 칫솔과 치약에 물을 묻힌다. 그렇게 거품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충분히 양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치가 잘 된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이제 오히려 나타낼 수가 있어서 충분한 시간에 공을 들여가지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약보다 소금으로 닦는 게 치아 건강에 더 좋다. 치약 대용으로 썼을 때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소금보다는 가능하면 치약을 써서 양치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양치질 대신 구강세정제를 사용하거나 껌을 씹는 분도 계신데요. 구강세정제만으로 칫솔질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껌 중에도 당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껌들은 오히려 세균의 그런 증식과 작용들을 더 활발하게 할 수가 있어서 가장 좋은 양치질 습관은 양치질 외에 부가적으로 치실 그리고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칫솔모는 풍성하고 굵고 뻣뻣해야 더 잘 닦인다. 너무 뻣뻣하고 풍성하고 그런 칫솔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내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치아를 깎아내려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너무 뻣뻣한 칫솔모는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칫솔을 골라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구강 내 구석구석, 특히 가장 깊은 부분까지 닦기 위해서는 좀 작은 칫솔 헤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통 자신의 치아에 2개에서 3개 정도를 덮을 수 있는 칫솔의 크기면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 칫솔을 오랫동안 사용한다. 한 칫솔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칫솔모가 벌어지고 관리도 잘 되지 않아서 치태 제거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칫솔을 교환해 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옆에서 봐서 칫솔모가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전에라도 새 칫솔로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못 알고 있던 양치 습관들은 안녕! 바른 양치 습관으로 치아 건강 지키세요. 칫솔 관리까지 꼼꼼히 잊지 말고 해야겠네요. 계속해서 잇몸병 예방하는 치아 관리법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 방법은요. 이것 마셨을 때는 30분 후에 이 닦아라. 뭘까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마셨을 때는 시간을 조금 둔 후에 닦으라고요.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경우는 약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치아 같은 경우에 강화되어 있는 단단한 조직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런 현상 때문에 잘못된 칫솔질로 인해서 치아 손상이 좀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하지만 이게 강화가 좀 덜 된 미성숙한 유아들에게는 좀 더 매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나의 노력과 더불어서 선생님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 잇몸 건강해도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 번씩 꼭 받아라. 예. 네. 뭐 식사나 생활하시면서 잇몸 안에 치태랑 치석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칫솔질을 하시겠지만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꼭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스케일링은 이제 1년에 한 번 의료보험으로 보험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여러분의 생일날 여러분을 위해서 스케일링을 받는 선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생일은 아니고 적금은 안 탔지만서도 오늘 꼭 방송 끝나고 와서 스케일링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